이거 한 거 같은데 어제. 신장치에 묘한 잡음이 수신되고 있어. 대부? 또 방송 스위치에 찻잔을 올려놓은 거야? 이 몰락전 쉔크들이 신호를 중계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하나 분해해서 내부를 살펴봐. 피드백 조사? 이건 어떻게 하는 건데? 현장의 대원들에게 알린다. 에테르를 실은 범선이 목격되었다. 피드백 조사가 뭐야? 수집품이 있나? 소지품. 몰락자 생크를 파괴한 다음 코어를 수집하여 피드백. 일종의 광대역 증폭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신호가 전 주파수에 걸쳐 송신을 차단하고 있고요. 안 될 말이지. 도시에서 달아난 불쌍한 영혼들과 접촉하려면 대역을 비워둬야 한다고. 근처에 신호 안테나가 있어요. 그 핵을 사용해서 몰락자가 하고 있는 일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놈들이 왜 전파 방해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 친구가 조각에 손을 대면서 놈들이 이 지역을 점령할 기회를 놓쳤으니 이제 우리와 정면으로 싸우기엔 겁이 나는 거군. 역시 몰락자다워. 연결이 끊어졌어요. 몰락자가 방해 전파를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4K면 아직
위원원을 찾았어요. 지하에 있네요. 아주 깊은 곳에요. 그렇겠지. 몰락자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해. 붉은 군단이 데드존 전역을 뒤덮고 있으니 더 그럴 테고. 레벨이 모자리네. 이것도 레벨이 모자리네. 이것도. 이 터널이 그럴듯해 보이네요. 몰락자의 깃발이에요. 분명히 이쪽이 맞아요.
놈들이 이곳을 엄청나게 강화했군요. 도시를 탈환한 후에도 여길 기억해야겠어요. 놈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하니까요. 그런 으스스한 동굴은 그냥 몰락자들한테 줘버리고 사람들을 희생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 방음막이 해제되었으니 이제 근원을 감지할 수 있어요. 가깝네요. 여기는 적을 막아주세요. 제가 쉔크 헤비로 원격에서 신호를 종료시킬게요. 조금만 더요. 당신이 그 대장을 처리하기 직전에 적의 방송 설비를 모두 태워버렸어요. 이제 방해 전파는 없을 거예요. 이제 오케이. 행성 전체에서 사람들이 농장으로 모여들겠군. 마지막 중계기를 설치하고 나면 이 행성계의 다른 곳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수호자들을 결집해서 붉은 군단의 역습을 가할 수 있겠죠.
양쪽 다 시간은 충분할 걸세. 일단은 언제든 이쪽으로 돌아오라고.